충북 청주시 수동 상단산 성길을 따라 올라가다 보면 독립운동기념공원인 3.1공원에 도착합니다. 이곳엔 3.1운동 당시 독립선언서를 발표했던 독립운동가들의 동상이 있습니다. 이 가운데 자리한 신석구 목사. 후대에 이르러 그의 독립운동에 대한 행적이 새롭게 조명되고 있습니다. 신석구 목사님이 많이 알려지지 않은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 연회에 있는 많은 교역자와 또 젊은 후배들이 목사님의 그 나라를 사랑하는 그 마음, 그 정신을 우리가 본받고자 자료를 찾고 자료를 모으는데 지금 우리 연회는 힘쓰고 있습니다. 1875년 충북 청원군 미원면에서 출생한 신석구 목사. 민족의 구원과 독립은 유교가 아니라 기독교에 있음을 깨닫고 1907년 첫 주일 예배에 참석해 감리교에 입교합니다. 이후 목회자가 되어 기독교를 통한 국민 계몽에 앞장섰으며 1919년 3월 민족대표 33인에 포함되어 3.1 독립선언서를 작성해 발표했습니다. 이 때문에 곧바로 일본 순사에 체포돼 서대문 형무소에서 2년 6개월간 수감됐습니다. 무장투쟁을 통해서 독립을 쟁취하기는 우리가 일본과의 실력이 너무나 격차가 나기 때문에 교회를 통해서 또 기독교 신앙을 통해서 백성들을 계몽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독립운동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기미 독립선언서를 함께 작성한 동지들은 고문을 견디지 못해 하나둘씩 변절하고 말았지만 신 목사는 끝까지 애국심을 지켰습니다. 1930년대에 이르러 신사참배를 거부했고 한국신민서사와 창시개명을 반대했습니다. 1945년에는 대동아전쟁 전승기원과 일장기 개항을 거부하다 가진 고초를 겪기도 했습니다.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한 신석구 목사의 애국심과 충절이 3.1운동 100주년을 맞아 후대 기독인들에게 좋은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.